구독까지 눌러줬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워. 얼굴이 와 이러너? 너의 인성은 왜 그러너? 저 탱이 함 까봐라. 그럼 후원 이빠이 간다. 네 고추부터 까봐라, 개새끼야. 그좀 같은 고추, 서지도 않은 고추. 고추가 고추 구실도 못하는 씹새끼야. 네 고추 까봐. 고추 까는 김에 얼굴도 같이 까봐. 내가 시원하게 10만원 싸줄게. 야, 달라당 달라당 거리는 것도 나름대로 좀 길어주고 나름대로 좀 있어줘야 달라당 거린다. 바지를 입었어도, 팬티를 벗었어도 흔들흔들 거린다. 너 거는 있지도 않으니까 있는 둥 만둥, 보이지도 않으니까 달랑달랑 거리지도 않지. 네 팬티가, 야, 가슴 아프다. 나름대로 저것도 고추라고 가려주고 있는 거 아니야, 팬티가. 야, 이 새끼야, 잘 씻고나 살아라. 냄새 난다. 아무리 쓸데없어도 그렇지, 씻고는 살아야지. 더러운 새끼야. 너는 어찌된 게 인성도 더럽고, 생긴 것도 더럽고, 고추도 더럽게 굴리고 있어, 저 새끼는 저거. 말로만 저럴싸하게 해요. 영상통화 걸어가지고 얼굴도 보여주면서 고추도 보여달라 그러면 절대 못 보여주지. 왜? 여자 사귀고 싶거든.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지. 왜? 사람이 보는 눈이 있거든. 저런 변태 개새끼, 호러 새끼를 누가 사귀겠어? 인성도 생기다 말고, 뇌도 생기다 말고, 고추도 생기다 말았는데, 뭐 어디에 쓸모가 있다고 쟤를 만나겠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선 저딴 것들을 피해가며 피해가지. 만나지 않지. 네가 어떤 새끼인지 왜 모르겠어? 척보만 알지? 생김새부터 알겠지. 관상에서부터. 거기서부터 1차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고, 2차적으로는 한마디 섞어봤는데, 이 새끼 영 아니네.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새끼 중에 한 명이네. 너이 새끼 잘 걸렸다. 내가 잘 피해 갈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피해 가지. 그러다 보니 여자 못 만나지. 앞으로는 더못 만나지. 나이 점점 먹고 있고,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고, 점점 인간 구실을 더 못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좀 인간다워져야 그나마 사람들이 좀 쳐다볼 텐데. 점점 저렇게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데 누가 더 쳐다봐? 점점 저렇게 혼자 살다가 늙어 뒤질 거야. 나중에 뒤질 때도 불쌍하게 뒤질걸? 왜? 자식도 없을 테니까. 장가를 가야 자식이 있지. 그냥 어디에서 어떻게 뒤졌는지도 아무도 모를걸? 그러다 소멸이 되겠지. 그러다 썩겠지. 썩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은 너는 절대 인간답게 또못 태어날 거야. 이 지구에서도, 이 생에서도 네가 더럽게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서도 당연히 인간답게 못 태어나지. 이번 생에 똑바로 살아야 네가 다음 생에서는 그나마 사람답게 태어날 텐데. 어쩜 좋냐? 이번 생도 그렇고 다음 생도 그렇고 굴렀네? 내세울 거 고추도 안 되는 새끼. 이가 무슨 남의 가슴 가지고, 야, 네 남의 가슴을 신경 쓸 상황이냐? 그딴 걸 달고 다니면서 또 보는 눈이 있어. 내 가슴이 큰건 알겠나 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도, 내가 절대 양심에 찔려 가지고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슴이 크고 내 가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너를 위해서 깔 일은 없지. 미쳤니? 내가 너처럼 대가리에 총 맞았니? 현실에서 절대 볼수 없는 걸 까라고 지랄이야. 네 말 한마디만 까겠네 내가? 네가 뭐라고? 저렇게 되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흥분을 하는 건가? 지는 뭐 여자가 뭐 고추 까라 그러면 까나 봐. 다 지처럼 쉬운 줄 아나 봐. 뭐 눈에는 뭐뭐 보이고 뭐 귀에는 뭐뭐 들린다더니. 그래도 하나는 있네. 볼 줄은 아네. 가슴 큰 여자 잘 찾아왔네. 나름대로 큰건 알아가지고. 내가 한 D컵 정도 되는 건 아나 봐. 어마무시한 건 알아가지고 깠으면 좋겠나 봐. 궁금하지. 위대한 가슴이 보고 싶지. 근데 절대 깔 일이 없지. 가슴을 까니 차라리 혀 깨물고 딱 죽어버리지. 꼭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저 짓거리 해요. 내세울 게 많아 봐. 있어 봐.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 짓거리 하겠어요? 현실에서 바쁘지? 여자 사귀느라 바쁘고, 지금 썸 타느라 바쁘고, 그것도 아니면 열심히 사느라 바쁘지? 지가 뭐 동물이야 뭐야. 아무 데서는 바지 벗고, 인간이라면 자제할 줄 알아야지. 아무 때나 바지 벗고 저렇게 저짓거리 하는 게 참 자랑이요. 네가 짐승이야? 개새끼 진짜 말하는 것도 몰상식해요. 그냥 가슴을 까봐라 이것도 아니야. 아까 저탱이 까버렸나? 천박 그 자체입니다. 천박 그 자체. 불알탱이를 저 절구에다가 올려놓고 열심히 쪄봐야 정신 차리지. 가로나도록 그냥 그 쓸모없는 불알탱이에 왜 달고 있는 거야. 뭐 저탱이? 야, 이 불알탱이 새끼야. 고추는 잘라서 동쪽으로 던지고, 불알은 잘라가지고 탕친 다음에 서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뿌려놔야 저 새끼 저거 사람이 되려나. 사실 절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삐뚤어 제껴. 응? 그러면서 똑! 그러면서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그럼 터지죠? 터지지. 가슴이 뭐 까라고 있는 건줄 아나 봐. 생명한테 먹이라고 존재하는 거지. 아름다운 가슴.